안녕하세요. 복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지면 발력.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배우거나 연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훈련 요소입니다. 이 땅에 힘을 빡 박차고 일어나면서 그 추진력을 이용해서 공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완전히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빡 뛰면서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보통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왼쪽으로 발 디디면서 팍 힘을 튕기면서 치세요.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지면 발력이거든요. 그래서 힙 턴할 때 필연적인 건 가서 팍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을 쳐내는 이런 지면 발력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훈련법이죠.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옥 선생이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해도 이 지면 발력만큼은 여러분에게 연습을 하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그러나 공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한다. 그러면 이 공은 내가 치기에 먼 공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공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멀리 있어. 그러면 이게 먼지 가까운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공을 치려고 가죠. 만약에 가까이에 있으면 그걸 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옥셋업처럼 공이 오른발 안쪽에 있다면 백스윙 가서 이거 가면 벌써 이쪽으로 옮겨지는데?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스윙을 가서 바로 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바로 공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뭔지 안 뭔지 몰라도 우리가 몸이 반응하는 걸 보면 백스윙 탑에서 공을 치러 가잖아요. 만약에 못 가는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이렇게 공을 치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퍼 치는 분들은 지면 발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제가 지면 발력은 레슨을 두 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퍼 치는 게 무지하게 스트레스거든. 근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어퍼 치는 건 공이 멀어서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을 가운데 놓고 백스윙 가서 계속 이런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중상급자. 초급자는 거의 보면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공 치러 덤비는 이 행위가 훨씬 더 본능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퍼치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이 가운데 있는 건 여러분한테 너무 멀어.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순서를 좀 지키자는 거예요. 오른발 안쪽에서 타격하는 걸 시작하세요. 옥셋업. 그래서 옥셋업을 시작을 하면 백스윙 탑에 가서 바로 칠 수 있죠. 여러분이 막 디디고 몸부림치고 이런 동작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직접 여기에서 백스윙 가고 빵 치면 바로 얘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타격이 되면 지금도 지면 발력을 쓴단 말이에요. 지면 발력을 안 쓰고는 공을 타격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왼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밟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동작을 해요. 다만 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동작이 없지. 왜? 공이 가까우니까. 여러분이 공 오른발 쪽에 있는 걸 쥐어 박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공을 약간 오른발 안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겼어. 그럼 공 한 개 정도 옮겼거든요. 그럼 백스윙 똑같이 가서 봐요. 약간 이동을 하죠. 이게 밟는 동작이거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가운데로 왔어. 가운데로 와서 똑같이 쥐어 박는 걸 했는데 쥐어 박는 동작이 여기서 박으려고 했더니 공이 거기 없어. 그럼 거기까지 약간 가서 치는 거잖아요. 그때 왼발을 밟으면서 튕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튕겨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왼발에 있으면 완전히 왼발에 있죠. 이거는요 너무 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거 완전히 뭐 아예 레인지에서 벗어난 공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발력은 사실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려면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꼬맹이들도 여기에서 공 한번 잡아봐 그러면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 모든 동작들이 지면 발력이에요. 인간이 힘을 쓰는데 발이 땅에 붙어있는 지면 발력을 무조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능적인 것부터 끌어가야 되는데 이걸 아예 능력치에서 벗어난 공을 가운데다 놓고 시작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면 발력 어렵지 않으니까 공 오른발 안쪽에서부터 여러분의 본능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 옥스윙은 공의 위치를 점점점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옮겨가면서 똑같은 타격법으로 이동하면서 치는 이 습관을 들이면 지면 발력은 자연스럽게 여러분께 따라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아주 쉬운 위치에서 골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옥스윙입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